그녀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강남 유명 클럽에서 연말 모임을 하던 중 한국에 놀러 왔다는 태국 남자가 술을 건넸습니다. 뭔가 흐려지는 느낌? 흐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시야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민정 씨. 제가 정신이 어느 순간 확 돌아왔을 때 침대에 걸터 앉았었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방 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그 남자는 클럽에서 술을 건넨 태국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자가 힘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죽일 것 같았어요, 걔가 저를. 어쨌든 결국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속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끌어다가 토를 했어요. 근데 그때 피가 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보내준다는 남자의 요구에 민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차바노스 라타쿨. 그는 태국에서 하이소밥으로 통합니다. 태국의 젊은 부호로 알려진 라타쿨은 태국의 유력 정치인 집안 출신이자 유명 인사입니다. 그날 라타쿨이 민정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물리적 폭력을 저지른 증거가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민정 씨는 라타쿠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라타쿠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3개월 뒤 라타쿠는 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로 호텔 CCTV를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억이 민정 씨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먹고 기억 상실이 될 만한 양을 먹은 게 일단 아니었는데 뭐 CCTV에 멀쩡히 걸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미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클럽에서 호텔까지가 아예 통으로 없어졌어요. 그냥 통으로 날아가고. 민정 씨는 CCTV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어요. CCTV에서는 내가 뭔가 이상한 상태겠지. 약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멀쩡하다고 하니까.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기억을 잃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분석하는 법독성학 전문가는 피해 여성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증상이 그 GHB는 적은 양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GHB의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르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인 GHB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통합니다. 1998년 GHB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을 무렵 마치 물처럼 보이는 마약이라고 해서 물에 탄 필로폰, 물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추진경을 억제해서 기억을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한다든지 보통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라고 쓰는 약물은 GHB가 많이 쓰일 수 있고 쓰이는 걸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중추진경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양이면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GHB는 강간을 의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약물이다. 피해자의 기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약품, 목적을 띠고 있는 약물. 그 목적은 레이비라고요. 강간이라고요. 강남 클럽 일대에서 GHB는 이른바 작업용 약물로 유명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GHB를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뽕을 만약에 내가 하는 놈이, 그 갖고 있는 놈이면 먹인 다음에 너 나랑 술 먹고 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데 딱 요만해요. 딱 요만한데 똑 잘라가지고 그냥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랬다가 고개 돌리면 그냥 너무 끝나는데. 클럽에서 성범죄 약물을 사용한다는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건 바로 버닝썬 게이트였습니다. 태국 남자 라타쿨과 피해자가 만난 클럽 또한 바로 버닝썬입니다.
버닝썬 관계자인 이 씨는 라타쿠를 버닝썬의 VIP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돈 좀 꽤 많이 쓴 것 같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일 적게 쓰면 한 9천만 원 써야 들어가니까. 승리가 옆에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태국인 옆에? 네, 약간 그 테이블 쪽에.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라타쿨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진행자와 함께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ที่นี้เนี่ยผมเข้าใจในมุมของคุณตรงนี้นะฮะอีกมุมนึงถ้าเกิดจะมองว่าขอโทษนะฮะขอโทษนะถ้าจะมองว่าเราบริสุทธิ์อยู่แล้วเราจะไปติดสินบนทำไมถ้ามีเงินเอาไปให้ผู้หญิงไม่ดีกว่าหรอเออจบไปคือเหตุการณ์นั้นเนี่ยเอาแค่เหตุการณ์นั้นก่อนนะคุณคิดว่าคุณถูกแบล็กเมลไหมตอนนั้นเนี่ยผมคิดว่าผมน่าจะโดนแล้วครับใช่แบล็กเมล ตอนนั้นผมคิดว่าผมน่าจะโดนแล้วครับใช่แบล็กเมล 기소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민정 씨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죄값을 치를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린 시간이 벌써 3년이나 흘렀습니다. 버닝썬 클럽의 비밀을 처음 세상에 드러낸 당사자 김상교 씨.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가수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은 내로라하는 VIP가 찾던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클럽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 영업이사 장 씨에게 끌려 나오니가 바로 김상교 씨입니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그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뒷수갑까지 채웠습니다. 당시 김상교 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지구대 내부 영상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제압당하는 김상교 씨.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승리 클럽에 너네는 맞고 걔네는 마약하고 걔네 거기서 대마하고 당시 자신을 폭행한 버닝썬 내 VIP 손님이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SNS로 이제 DM으로 이제 거의 한 수만 통의 뭐 이렇게 메시지가 왔고 제보도 있었고 뭐 여자들한테 뭐 물뽕 타서 그 마약으로 클럽 영업을 해가지고 이런 접대 같은 것들이 있다. 저는 이제 그 성폭행 영상을 한 세 개를 받았었어요.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증거 사진.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과 목격자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버닝썬 대표가 영업 담당 MD와 함께 GHB를 투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버닝썬 내부의 약물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 이문현 기자. 그 역시 취재 중 접한 제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중국인 고객 4명에게 팁으로 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HB 작업을 해서 숙박업소에서 연결까지 시켜준 그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그 여성들 3명 모두 다 20살이라고 했습니다. GHB 고객들한테는 이렇게 물뽕을 작업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자를 해주는 걸로 그 고객팀들한테 벌써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여자들은 그냥 시체예요. 시체라고요. 기사대기를 때려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술이 깨고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억 아예 안 난다고요. 2층 VIP룸은 약물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뭐 누구누구를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애들 뭐 사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픽업이라고 하죠. 이제 여자애들을 끌어올리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이 여자애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 일반 대중들이 들으시면 충격받을 거예요. 이제 월에 진짜 2, 3천씩 우습게 벌어요. 진짜 우습게 벌고. MD들은 GHB 효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CCTV가 있는 장소를 애용했다고 했어요. GHB를 투약한 여성들은 자기 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문을 엽니다.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나중에 경찰 수사를 할 때 경찰들은 그것을 판단으로 남성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특성들을 MD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범죄 목적으로 사용해서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준 혹은 이제 쾌락으로 사용하는 수준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양을 먹은 경우 입증하려면 12시간 안에는 치료가 채취돼야 된다. 다른 마약은 3일, 5일 이렇게까지 그 검출이 되는데 12시간 지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적발하기가 쉽지 않죠. 당시 경찰은 버닝썬 클럽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정작 클럽 안에서 벌어진 GHB 성범죄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승리와 정준영 등 일부 연예인의 일탈 행위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버닝썬에서 일어난 약물 성범죄 이슈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작업용으로 쓰였던 GHB는 그 뒤로 사라졌을까? 암암리에 딱 퍼져 있어요. 이미 판매하는 애들도 있고 클럽 장사하는 애들이 고액파는 애들은 거의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술술 먹어. 그거면 팔겠어요? 여자도 팔고 다 팔겠지. 그거 하는 애들이 거의 19은 약을 한다고 봐야 되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룸사롱 뭐 아니면 가라오케 돌아다니면서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렇게 007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지금도 팔아요. 그냥 근데 물뽕 있어. 10개 얼마 뭐 만물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든지 다 구해준다는 만물상. 우리는 고객으로 위장한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전문 의약품부터 최음제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을 건넸습니다. 술통에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음료수에다 술에다가 여자들 먹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먹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성관계할 수 있다는 불법 약물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퍼졌어요. 버닝썬 아레나 그 이후로. 네. 버닝썬 아레나 이후로 더 퍼졌다고 보세요? 저는 그 기점이라고 봐요. 훨씬 많이 퍼졌다고. 네. 그때는 이제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한국에서도 원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약 1시간 전 화장실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간 지연 씨. 그녀는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남자친구 좀 쫓아주세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모든 게 악몽으로 바뀐 건 2020년 7월 지연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가해자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기억이 끊기듯이 기억이 싹 쌓인 것처럼 기억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지연 씨. 그날 밤 남자친구가 그녀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연 씨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나체로 벗은 상태로 있는 저희 딸을 어깨로 이렇게 일으켜서 손으로 일배표식을 저희 딸 얼굴에다 대면서 웃으면서 촬영하는 영상도 있어요. 약물에 취했을 거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근거가 그 눈동자 돌아간 거예요. 안에 있는 눈동자 까만 자는 완전히 없어요. 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약간 최면 걸린 사람처럼 어떤 걸 시켰을 때 그냥 시킨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당시 백 씨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적이 없고 동영상은 피해자가 원해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백 씨. 사건 당일 백 씨는 자신의 전화가 아닌 피해자의 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SNS를 이용해 자신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지연 씨의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백 씨.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한 백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당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물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법 촬영 역시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네, 어차피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선언으로 드린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똑똑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제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 성범죄가 의심된다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 약물을 검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약물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이 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와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우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